짧은 거 짧은 거로 가. 네, 안녕하십니까.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입니다. 아, 제9회 화성시장대 전국사회인 야구대 선출부 16강전 D구장에서 펼쳐지는 첫 번째 경기 간지대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의 경기를 실황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대 전국사회인야구대 선출부 16강전 간지대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의 경기를 지금부터 실황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코치로 활약하고 계신 최현정 코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32강전을 한번 보셨고 이제 오늘 16강전 경기를 같이 진행을 하시게 됐는데 혹시 뭐 또 선후배 보셨나요? 아, 오늘은 한 번 못 봤습니다. 아직. 네. 지난번 게임 보신 소감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난주에 선출부 분들 경기를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예전에 약간 한국 삼성이라고 해야 되냐? 그런 거를 다시 좀 어떻게 옛날 향수라 하면 뭐 어디 계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여기저기 있을 때 좀 재밌는 그런 쫄깃한 경기 하던 그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간지는 지금 현재 1락을 32강전에서 2-1로 꺾고 올라왔고 올바른 자세는 네오 라이온스로 5-2로 꺾고 현재 16강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간지의 타선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최병희, 2번 타자 박진수, 3번 타자 이장희, 4번 타자 오현민, 5번 타자 조인재, 6번 타자 김동원, 7번 타자 박영준, 8번 타자 김태민, 9번 타자 강병효 이상 9명의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맞선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의 수비 라인업 불러드리겠습니다. 투수 구정수, 투수 남영우, 일루수 최시명, 이루수 민준호, 삼수 김수광, 유격수 허동호, 좌익수 정재혁, 중견수 박철우, 우익수 김형진 산 9명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플레이볼이 선언이 됐고 이제 1번 타자 최병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마운드에는 구정수 선수. 구정수 선수 지난번 32강전 네오 라이온스와의 경기에서 7이닝 동안 완투를 했고요. 2실점 1자책 무신 하락을 펼쳤는데 그때
몸에 맞는 볼이 4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제구만 잡히면 언터처블한 게임을 진행을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구정수 선수,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의 구정수 투수. 좌석에는 1번 타자 간지의 최병희 선수. 스트라이크 선언이고요. 볼카운트 2볼 1스트라이크. 처음부터 저렇게 제구가 잘 된다면 공략하기 쉽지 않은 투수입니다. 자, 최병희 선수 1번 타자 최병희 성남고 출신의 선취고 킹 삼진으로 선출 최병희를 삼진으로 돌려세웁니다. 좌석에는 2번 타자 박진수 선수. 박진수 선수는 지난번 32강전에 나오지 않았던 선수고요. 오늘 첫 출전입니다. 자, 구정수 선수가 제구가 잡히면 상당히 좋은 볼을 던진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쳤습니다만 파울이고요. 쳤습니다. 1루수 잡아서 1루로 선고. 2루 수당 골로 물러나는 박진수. 엄청 투수를 좋아하시는 투수네요. 오늘 공골이 많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네, 32강전에서 볼넷은 하나인데 사구가 4개. 볼넷은 하나인데 사구가 4개. 네. 전화구도 오른쪽이나 반쪽으로 던지고 직구도 몸쪽 포지션이 안는 게 좀 많이 보이는데 몸쪽을 좋아하시나요? 공격적인 투수 같습니다. 자, 타석에는 3번 타자 이장희 선수가 타석에 섰습니다. 서울고 출신의 선출이고요. 초구! 날카롭게 돌린 타구 우익수 뒤로 우익수가 놓쳤습니다. 자, 그 사이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안전하게 안착을 합니다. 아, 우익수 김형진 선수인데 조금 플레이가 약간 좀 아쉬웠어요. 그렇죠. 구전 네. 스타트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김형진 선수가 지난번 제 기억에 저 선수가 아마 비출구도 뛰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제 저희가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 비출구 경기를 중계를 해드렸었는데 어제는 상당히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조금 앞으로 전진했다가 그렇죠. 백을 하다 보니까 쫓아가긴 또 잘 쫓아갔으나 예, 이 글러브에 들어가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4번 타자 오현민 선수. 자, 오현민 선수 이 선수 제가 아는 선수 같은데 저희는 자세가 치실 때 보면 굉장히 약간 거포형, 전형적인 거포형 스타일이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면 거포형이 맞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오염민보다 키가 조금 작네요. 네. 자, 몸쪽 승부를 즐겨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염민타자는 오염민타자는 가리지 않고 약간 공격적으로 네. 몸쪽을 조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은 프로 그 시절에 몸쪽 승부를 즐겨 하셨나요? 저는 좋았을 때는 했는데 그러지 못했었던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볼넷으로 오현민 선수가 1루로
출루를 합니다. 타석에는 역시 선출인 전주구 출신의 조인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조인재 선수도 그 32강전에서 2타수 1안타 1타점 3타수 2안타 1타점에 맹타로 들었던 조인재 선수. 초구는 우리한테 트랙이 제스처가 없으나요? 네, 저도 못 봤는데 쳤습니다! 아, 3루간을 꿰뚫려놨다! 2루 주자! 3루 돌아서 여유있게 고민하면서 선취점을 가져가는 간지입니다. 자, 선두 타자, 2번 타자 투아웃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안타와 볼넷 또다시 안타를 허용하면서 바로 선취점을 허용을 했어요. 구정수 선수.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우익수 선수가 상당히 아쉬워지죠. 구정수 투수가 사실 우익수 뭐 이게 비출부 경기라면은 깔끔한 안타겠지만 그렇죠. 선출부 경기에서 사실 저런 건 실책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잘 쫓아갔고 스타트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쉽네요. 그 수비가 그게 2루타로 연결이 안 됐다면 지금 실점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자, 타석에는 김동원 선수, 성남고 출신의 이 선수도 선출이네요. 선출이 많아서 골로 커지는 잠깐만요. 나풀이 아니고 선출이 3명까지 뜰 수 있는데 수고한 1번 투자 최병희 성남 박진수 선수가 박진수가 이장희 선수가 창희 이창희 아닌데 지금은 가운데 한두판 타자가 놓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한두판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었습니다. 아이고 몸에 맞았나? 네, 머리에 맞았거든요. 아우, 큰일 날 뻔. 타인에게도 혹시 퇴장이 있나요? 있기는 하죠. 포크샷 규정에, 저희 대회 규정에는 네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마운드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사구가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왼쪽을 즐겨하는 승부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볼이 한 번씩 뜨니까 이런 경우가 조금씩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1회에 벌써 마운드를 운영하는 볼을 허용을 했고요. 투수가 놀랬을 거예요. 투수가 더 놀랬죠. 이러면 투수가 더 말리거든요. 자, 타석인 7번 타자 박영준 선수 쳤습니다. 우익수가 쫓아갑니다만 자, 닿을 수 없는 곳에 들어갑니다. 자, 박영준 선수 32강전에서 9번 타자로 선발 출장했지만 안타는 기록하지 못했던 박영준 선수 오늘은 지명타자로 7번에 배치됐습니다. 오늘도 경기를 진행은 하고 있지만 안개가 좀 짙기 때문에 홈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플라이볼 떴을 때. 네, 어제는 안개가 너무 심해서 첫 번째 경기는 결국 추첨으로 진행했고 두 번째 경기는 약 1시간 40분이 경과된 후에 재개를 해서 진행을 했고 있었는데 오늘 또 안개가 살짝 있는 상태. 경기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겠으나 선수들 좀 바닥이 많이 미끄러운 그렇죠.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경기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자 만루 상황에서 7번 타자 박영준 선수 일단 투 스트라이크에서 투볼까지
볼카운트를 투볼 투스트라이크까지 끌고 왔습니다. 스코어 6-0. 투아웃 이후에 실점이 이어졌고 계속해서 주자들을 쌓아간 간지 쳤습니다. 좌익수 방면, 좌익수 뒤로 넘어. 아 넘어갔네요. 넘어갔네요. 예, 말로 홈런을 쳤네요. 오, 대단합니다. 야, 파워가 살짝 좀 막혔다고 봤거든요. 자, 지금 사실은 박영준 선수가 32강에서 플라이볼 하나와 32개밖에 기록하지 못했다고 제가 네네. 타격 전에 타석에 들어서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중계를 들었나요? 가차 없이 잡아 돌려서 말로 홈런을 때려내네요. 오늘 타자에서 두 단계 승급한 상황인데 감독님의 이제 라인업이 정확히 맛이 떨어진 거죠. 간지 안성준 감독의 용병술이 빛난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은 그렇죠. 박영준 선수의 그 울분이 표출이 된 건가요? 그렇죠. 자, 타석에는 8번 타자 김태민 선수고요. 초구 역시 몸쪽으로 바짝 붙이는, 아 몸쪽 선수를 좋아하네요. 몸을 맞춘 복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쫄지 않고 또 몸쪽으로 계속 집어넣는 모습이. 자, 김태빈 선수 32강전에서는 3번 타순에 배치가 됐었는데 이 얘기하면 또 홈런을 칠 수도 있겠네요. 첫 타석에 병살타, 두 번째 타석에 땅볼, 그리고 교체됐어요. 아, 교체됐나요? 네. 오늘 8번 타자에 배치되어 있는 김태민 선수. 몸쪽 스트라이크. 자, 말로 홈런을 쳐내면서 순식간에 스코어는 5-0. 아, 투아웃 이후에 지금 점수를 계속 내주고 있는데 좀 흔들리네요.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후에 갭이 좀 큰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선수들은 수비들이 이제 도와줘야 되거든요. 사실 1회 좋았을 때 그 템포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한데 우익수의 실책성 수비에서 짝은 끝을 흔들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김영진 선수, 우익수 김영진 선수의 수비가 두고두고 지금 아쉬움을 그렇죠. 남게 하네요. 아, 주자 뛰었어요. 완전 타이밍 뺏겼으나 파울. 아, 힐러 쳐버리네요. 네, 김태민 선수가 완전 투수 타이밍 완전히 뺏어버렸거든요. 정말 걸어서 들어가도 될 정도로 2루 베이스 가까이 갔었는데 타석에 강병호 선수는 아 이거 내 볼이다 하고 쳤습니다만 아쉽게 파울이 되고 합니다. 배가 조금 나붙여가지고 네, 저도 모를 줄 알았는데 스타트가 야구 센스가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쳤습니다. 높이 떠서 뒷구물을 맞춘 파울. 오, 이번 파울은 저희 센터 홈 쪽에서 촬영하고 계신 감독님 맞았거든요. 자, 볼카운트. 이번에... 아, 또 뛰었어요. 오, 쳤습니다. 우중간 우익수가 이번엔 우익수가 공을 놓쳤어요. 놓쳤어요. 아, 1루 주자는 아우 발 빠르네요. 홈인 한 점 더 추가는 간지 팀입니다. 아, 이번에도 우익수가 잘 쫓아갔는데 홈플레이가 조금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글쎄요. 뭐 잡기가 쉬운 공은 아니었었는데 뭐 그래도 빠르게 중견수가 백업 플레이를 해서. 하지만 1루 주자는 스타트를 이미 끊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한 점을 더 허용하고 맙니다. 자, 타석에는 타자 1순에서 다시 1번 타자 최병희 선수. 삼진으로 올라왔던 최병희. 1회부터 아웃카운트 하나 잡기가 상당히 지금 네. 힘든 상황이에요. 투아웃을 정말 손쉽게 잘 잡았거든요. 네네. 지금 투아웃 이후에 계속해서 쳤습니다. 유격수가 2루수가
2루수를 지목했어요, 유격수가. 어, 이번에도 딱 잘못했으면 놓칠 뻔했어요. 자, 2루수 플라이로 3아웃 체인지. 점수는 6-0. 저희 잠시 후 1회 말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구의 화성시장배 전국사회인야구대 선출부 16강 경기 간지대 올바른 자세운동센터의 경기 1회 초 간지가 대거 6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6-0으로 끌려가는 올바른 자세운동센터의 1회 말 반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자세운동센터 1번 타자 민준웅, 2번 타자 허동우, 3번 타자 김수광, 4번 타자 남영우, 5번 타자 김영진, 6번 타자 박철우, 7번 타자 최시명, 8번 타자 강동기, 9번 타자 정재엽 이상 9명의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맞서는 간지의 수비 라인업입니다. 선발 투수 김민호, 포수 김동원, 1루수 오현민, 2루수 김태민, 3루수 조인재, 유격수 박진수, 좌익수 강경효, 중견수 최병희, 우익수 이장 이상 9명의 선수가 그라운드의 수비 라인업으로 선발 출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투아웃 이후에 조금 아쉬운 수비가 나왔던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였었고요. 쫓아가야겠죠? 그렇죠. 무조건 쫓아가야죠. 반대로 투수는 6점이라는 걸 안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편하게 생각을 하고 점수를 굳이 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네. 그냥 줄 건 주자라는 마인드로 편하게 공을 던져야 됩니다. 자, 간지 팀의 매서운 타격에 대거 점수를 허용한 올바른 자세운동센터 2대 말 반격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1번 타자 민준홍 선수부터 잘 넘어가야겠죠. 자, 민준홍 선수 첫 경기에서 또 1번 타자로 출전을 했었고 1번 타자로서의 역할 뭐 안타는 하나밖에 못 쳤지만 득점이 두 개, 도루 세 개. 굉장히 발빠른 모습을 보여줬던 민준홍 선수입니다. 자, 마운드에 선발 투수 김민호 선수 32강전에도 출전을 했었고 4이닝 동안 피안타 하나도 안 줬어요. 안타를 한 것 같습니다. 볼이 안타를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던 김민호 단 볼넷을 5개를 허용을 했습니다. 네, 안타를 맞을 바에 볼넷을 주겠다. 네, 안타는 하나도 맞지 않았고 삼진이 6개를 잡아냈던 무실점 호투를 했던 김민호 투수. 상당히 힘이 있고 네. 폼이 쇼담이라 그래서 팔을 상당히 작게 던지시거든요. 네. 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번에도 잘 던지네요. 네, 폼이 로테이션이 상당히 좋으시고 상당히 좋은 볼을 가지고 있는 김민호 투수입니다. 툭 갖다 댄 볼 1루수가 어제도 비슷한 네.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펜스 앞에 또 안전펜스 하나를 더 갖다 놨어요. 그렇죠. 화성시장에. 근데 그 펜스 뒤까지 쫓아가 봤습니다만 잡는 데는 여의치가 않았어요. 근데 1루수분들 빠르네요. 네, 빠르기도 빠르고 수지가 펜스가 있던 말든 그냥 일단은 돌진하고 계시네요. 오현민 선수 1루수 오현민
아, 상당히 아프겠는데 직구를 맞은 것 같은데 허리 쪽인 것 같은데. 네. 아, 팔 쪽에 맞으셨나요? 허리를 아, 손으로 감싸는 다행히 암가드 쪽에 맞은 것 같은데. 자,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때 몸에 받는 볼로 나가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민준용 선수는 1번 타자로서의 역할은 일단 그렇죠. 수행을 해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세게 맞았던 것 같은데 몸을 희생해서 지금 출루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뒤에 타자 2번, 3번, 4번 선수들이 그거를 좀 알고 살려내야죠. 네, 살려내야죠. 몸으로 지금 깨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알고 살려내려고 해야 됩니다.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허동호 선수 32강전에서 4타수 3안타의 맹타를 흘렸습니다. 견제를 한번 해보는. 왜냐면 지금 민준홍 선수가 발이 빠르다는 걸 그렇죠, 그렇죠. 김민호 투수도 알고 있어요. 지난 경기 타격감이 좋았던 허동호 선수 빠른 걸 알고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도 세트 미션하고 인터벌이 상당히 길었거든요. 이제 타이밍을 뺏기지 그렇지. 않겠다. 그렇지. 아우 견제. 어 견제 동작도 빠르네요. 사실 저는 선수 시절 때 몸에 맞는 볼이나 미안해서 견제를 안 했거든요. 지금 미안한 건 미안한 거. 어 뛰었어요. 타이밍 뺏겼어. 아, 발 뺏고 걸렸습니다. 아 글쎄요. 아, 1루주자 민준홍 선수가 일단 타이밍은 뺏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셋 포지션에서 멈춤 동작으로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발을 빼버렸어요. 그렇죠. 김민호 투수가 노련하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주자가 너무 성급하지 않나. 빠른 타이밍에 도루를 해줘야 타자가 편한 건 맞는데 네. 아직은 세트 미션에 템포를 읽기도 전에 그냥 너무 허무하게 주지 않나 싶어요. 자, 김민호 선수 89년생인데 나이가 그럼 33인가요? 그렇죠. 근데도 아, 상당히 노련하게 당황하지 않고 맞습니다. 발을 빼서 주루사를 이끌어 견제사를 이끌어왔습니다. 치고 던지고는 사실 16강, 8강 뭐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 비슷해지거든요. 네. 누가 더 똑똑하게 야구를 하느냐. 아 스윙 삼진. 삼진으로 허동호 선수를 돌려세우는 김민호 투수입니다. 자 김민호 투수 구질이 글쎄요 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선두 타자를 뭐 사구로 몸에 맞는 볼로 내보내긴 했으나 뭐 발을 빼서 견제를 함으로 인해서 일단 주자를 잡아냈고 이번 타자와 허동호 선수가 빠른 승부를 펼쳐서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다석에는 3번 타자 김수광 선수입니다. 모멘트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방금 삼진 당한 2번 타자분도 골이 떠오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김수광 선수 32강전에는 5번 타자로 출전을 해서 안타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번 출루에서 도루를 2번 시도했으나 주루사가 한번 했네요. 김수광 선수도 높은 볼. 자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또 점수도 상당히 앞서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김수광 타자는 승부를 좀 오래 끌어주는 게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타자를 최대한 많이 던질 수 있게 성급하게 승부를 걸면은 오히려 투수한테 말리는 거죠. 맞죠, 맞죠. 본인이 생각한 코스를 그려놓고 공이 또 치기 쉬운 볼은 아니기 때문에 네. 코스를 그려놓고 거기에 오는 것은 이제 과감하게 타격을 해야겠지만 이제 쫓아가서 이제 갖다 대는 그런 타구가 나오면 안 되죠. 자, 투 볼 투 스트라이크 낮은 볼 그러나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심판의 판단입니다. 너무 좋은 볼이었습니다. 좀 낮았던 것 같아요. 네. 조금 낮. 아니 좋은 볼은 좋은 네, 볼이에요. 프레이밍에 네. 의해서 살짝은 이제 존으로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김수강 타자 풀 카운트까지 볼 카운트를 끌고 왔습니다. 아 스윙 삼진. 와 김민호 투수 뭐 거의 삼자범퇴 같은 그렇죠.
큰잡음태 같은 경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1회 말 간지의 공격 2회 초 간지의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올바른 자세운동센터의 1회 말 공격이 약간 조금 허무하게 끝났어요. 그렇죠. 선두타자가 출루를 했지만 좀 성급한 도루를 하다가 소위 얘기하는 속된 말로 객사를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저도 지금 그 생각했거든요. 머릿속에 소위 말하는 할 때부터 딱 객사가 떠올랐거든요. 네, 객사를 하고 말았고 또 2번, 3번은 삼진으로 투수 김민호 투수가 상당히 좋은 간지의 김민호 투수가 상당히 좋은 볼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올바른 자세운동센터의 구정수 선수도 좋은 볼을 가지고는 있는데 예, 투아웃 이후에 조금 볼이 조금 몰렸고 뭐 거기에 이제 좋은 타격을 보여줬고 간지 팀원들이 그러면서 대거 6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2회 초 현재 스코어는 2대0으로 간지가 크게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타석에는 2번 타자 박진수 선수 오늘 두 번째 타석. 자 올바른 자세 바깥쪽에 살짝 걸치는 스트라이크. 올바른 자세운동센터는 이제 실점 없이 이제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한 이닝 이제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경기를 풀어가야 될 것 같고 뭐 간지는 당연히 이제 뭐 욕심 내면서 이제 뭐 콜드로 그렇죠. 네. 뭐 선출 경기에서 사실 콜드가 32강에서는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쳤습니다. 3루수 전진 3루수 잡아서 1루에서 좋은 수비 보여주는 3루수 김수광 선수입니다. 자 좋은 수비 보여준 3루수 김수광 이렇게 원아웃을 잡아 나갑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하면 되죠. 그렇죠. 야구는 점수를 많이 내는 팀이 이기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높은 팀이 점수가 높은 팀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네. 초구 스트라이크 전화구 네, 변화구 카운트를 초구를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네요. 구정수 선수 또 변화구 이번에는 약간 낮았다는 판단입니다. 이거 클린업 트리오 때 변화구를 더 힘을 빼고 각을 네네. 더 크게 주고있어요. 네, 네. 변화구로 계속 카운트를 잡습니다만 다시 우리 빠질 뻔했어요. 사실 뭐 이제 시합 전에 홍보를 하다가 네. 잘못 던지셔서 3루수 카메라를 잡고 계신 분이 맞으셨나요? 맞으셨거든요. 아 카메라 감독님 맞으셨나요? 네. 말무게 한 대 맞으셨거든요. 아 그래요? 송구에 맞았나요? 네 송구에 맞았죠. 이제 악동구를 하는 바람에 네 맞았죠. 아 끝나고 제가 가서 아픈 부위를 한번 만져드려야겠네요. 우리 삼루 카메라 감독님은 본인이 제가 감독님이라고 불러드리면 항상 아티스트로 불러달라 말을 아티스트 네. 그래서 제가 줄여서 성씨가 이씨거든요. 네. 그래서 알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알리거든요. 아티스트리 알리를 줄여서 알리. 볼넷으로 이장희 선수가 다시 한번 출루를 합니다. 자 이장희 선수의 타구였었거든요. 그렇죠. 2대 초에 이장희 선수의 타구를 우익수 김영진 선수가 약간은 좀 아쉬움이 남는 수비를 펼치면서 사실 실점이 시작이 됐는데 다시 한번 또 출루에 성공을 하네요. 타석엔 4번 타자 오현민 오늘 두 번째 타석 견제를 해보는 투수 구정수 선수입니다.
아웃 카운트는 다르지만 이제 아까 대구 6득점 했을 때랑은 똑같은 양상이거든요. 네. 먼저 중계 중간에 벨소리가 울려서 저희가 유튜브 방송이다 보니까 저작권이 있는 벨소리는 저희가 방송에 들어가면 저희가 방송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 1루 주자는 2루를 도루에 성공을 했네요. 더블 카운트는 원볼 원스트라이크. 중심 타선에 들어왔을 때는 확실하게 변화구를 완전 뭐 머리 위에서 떨어지듯이 진짜로 느린 슬로우포브를 네네아 이번에도 변화구 승부를 계속 끌고 가네요. 그러니까 선출들이 사실은 빠른 볼은 그렇죠 워낙 적응들이 잘 돼 있어서 코너기 확실하지 않다면 차라리 저렇게 느린 맞습니다. 변화구가 더 나을 거다. 하지만 이번엔 직구로 배트를 돌립니다. 지금 볼은 상당히 체감상 한 10km 이상 빨라 보였을 거예요. 그 전에 보던 볼을 보다가 네. 아, 영리하게 그렇죠. 경기를 투구를 이어가는 구정수 투수입니다. 비록 뭐 점수를 많이 내주긴 했지만 아 낮은 변화구 너무 낮게 제거합니다. 글쎄요, 구정수 선수 뭐 저게 만약에 그 우익수가 떨궜던 공이 실책이 된다면 점수는 다 비자책이거든요. 그렇죠, 투아웃이 이루어지니까요. 네, 이걸 이제 만약에 안타로 기록이 되면 그 다 자책이 되거든요, 점수가. 그렇죠. 구정 선수가 그 1점대 방어율을 지금 대회 32강에서 7이닝 완투를 하고 1자책을 했었는데 그때도 실점 두 개를 했었습니다만 자책점은 한 점뿐이었는데 말씀드리던 순간 4번 타자 오현민은 볼넷으로 다시 1루에 출루를 합니다. 타석에는 5번 타자 조인재 첫 타석에서 선취점을 받아오는 타점을 안겼던 조인재 선수입니다. 높이 뜬 공 3루수가 쫓아갑니다. 3루수가 잡아냅니다. 아 2루 아 이거 뭔가요. 왜냐면 지금 보니까 2루수가 전혀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귀루가 그러니까 2루수가 베이스 커버는 하고는 있었는데 근데 던졌는데 하필 또 아니 왜냐면 2루 주자가 좀 많이 오버런 한 네. 상황이긴 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또 선구가 크게 벗어나면서 글쎄요 1, 2루 상황이 2, 4, 1, 2루 상황이 다시 제 2, 4, 2, 3루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희생타죠 지금. 희생타라기보다는 진루타죠. 네. 네. 진루를 시키는 모습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김동원 선수. 첫 타석에서 몸에 맞는 볼로 출발했던 김동원 머리에 맞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도 몸쪽 하지만 안 피하지 않았어요. 타자도 안 피해요. 이번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이 본능상 빠른 볼이 오면 피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김정원 선수가 이제 선출이기 때문에 저런 볼을 뭐 많이 받겠지만 움찔도 안 하네요. 몸쪽으로 오는데 약간 낮게 제구되면서 볼 카운트는 3볼까지 몰립니다. 전 이닝에도 대량 실점에 이제 실책 플레이가 있었거든요. 이번 이닝도 네. 지금 아웃 스트라이크. 물론 주자가 이제 있는 상황에서 실책이 나왔지만 아까랑 같은 좀 흐름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주자 2, 3루 투아웃 3, 풀 카운트. 타석에는 김동원 선수
아 벗어나면서 만루를 허용하고 맙니다. 스윙은 한 번도 안 하고 유출로 하시는 상당히 효율적인 야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사사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네. 7번 타자 말루 홈런에 사나이 2회에도 말루 자 두 타석 모두 말루 타석에 들어왔네요. 지금 사사구가 6개째 지금 허용을 했거든요. 몸에 맞는 볼 하나에 볼넷 5개. 아우 스트라이크 초구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여기에서 또 말루 홈런이 만약에 나온다면 어, 이 화성시장기 최대 히어로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박영준 선수, 32강전에서는 플라이어 하나에 삼진 두 개만 당했던 박영준, 아, 못 빠졌어요! 말로 홈런을 치지 못하게 하려고. 자, 3루 주자는 여유있게 홈인 하면서 한 점 더 추가하는 간지입니다. 스코어는 7대 0이 됩니다. 어려운 공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루키이 이제 미스가 나면서 네. 실점을 한 거죠. 내야 바운드도 마찬가지겠지만 투수가 던지는 공의 바운드도 루키가 좀 있으면 강하게 튀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투수는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 아까 지적해주셨다시피 1회에도 실책성 플레이 이후에 대량 실점이 이어졌는데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이거 뭔가요? 아 지금 펜스 맞았나요? 네네. 아. 자 주자들은 투아웃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두들 2, 3루 주자는 홈인을 했고 타자 주자는 2루까지 가면서 2타점 2루타를 날리는 박영준 선수 오늘 맹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어, 스윙이 상당히 날카로웠는데 전경기에 삼진을 두 개나 당하셨다고 말씀을 안타를 하나도 못 쳤어요. 네. 저런 스윙에 삼진 두 개는 투수가 상당히 좋았네요.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상당히 스윙이 날카로우신데 자 타석에는 8번 타자 김태민 선수가 들어섰습니다. 첫 타석 볼넷이었고요. 높이 뜬 거 좌익수 이제 전진 시작했습니다. 아 스타트가 너무 어, 늦었어요. 홈에서 한 점 더 추가하는 간지입니다. 아 지금 좌익수가 공이 딱 뜨는 순간 스타트를 못하고 정재혁 선수가 가만히 이제 타구 판단을 한참 하다가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타구 판단이 느렸어요. 그리고 다음 상황도 너무 아쉬웠던 게 주자에 2루에 있다는 걸 아마 생각을 못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투수 볼을 그 구정수 선수가 빠른 볼을 구사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간지 선수들은 이걸 받아놓고 그냥 계속해서 안타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타인 야구에서 이렇게 왕석 조절을 하는 정도면 상당히 수준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본인이 치쳐야 될 것까지 기다렸다가 치는 모습들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좌전 김태민 선수의 좌전 안타로 한 점 더 추가하면서 10대 0. 초구 아 이제 카운트를 스트라이크 초구 비율 스트라이크 비율이 높았거든요. 네. 구정수 선수가 근데 지금 초구를 난타를 몇 번 당하고 난 이후에 초구를 약간 유인 구성으로 몸쪽 아 몸쪽 승부지 정말 좋네요. 살짝 찔러 넣어보는 구정수 투수. 변하고 높게 제기되면서 투볼 원스트라이크. 자, 좋습니다. 하나, 지금 선출부도 제가 콜드가 나올 수도 그러니까 32강전은 많이 나왔다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저희가 중계하는 첫 경기부터 지금 살짝
오, 높이 뜬 공, 중견수가 자리를 잡고 잡았습니다. 이렇게 3아웃.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팔이 옆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던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분들, 양 사이드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팔은 겨드랑이에 끌고 와줘야 돼. 붙이기만 해도 돼요. 마무리 동작이 이렇게 붙여 있어야 돼요. 항상 던지고 나서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항상 겨드랑이에 끌고 와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떼어주고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킥킹하고 쭉 간 다음에 쭉 겨드랑이 끌고 오는 거예요. 겨드랑이에 붙여줘야 팔을 앞으로 던져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질 수 있어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강지가 맹타를 2회 초에도 휘두르면서 스코어는 10-0. 자,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 팀은 지금 더그아웃에 집결을 한 상태에서 화이팅을 다시 한번 외쳐보고 있습니다. 자, 점수를 어떻게든 내야 하는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 2회 말에도 만약에 점수를 내지 못한다면 정말 이제 끌려가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간지는 스물스물 수비를 빨리 끝내놓고, 어우, 포수 호쾌가 김동원 선수, 지난번 32강전 때도 김동원 제 포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지난번에도 김동원 선수가 포수로 있었죠.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남영우 선수입니다. 남영우 선수 올바른 자세 그 32강전 때는 출전을 안 했고요. 오늘 첫 출전입니다. 이 선수 이름이 다시 이름이 이름이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글쎄요. 얼굴이 중계 훈련을 했었는데 마혜영 선수가 상당히 좀 마혜영 선수 말고 예전에 OBBS에 김상우 선수를 약간 맞습니다. 네. 김상우 선수하고 네. 와, 로킹 삼진으로 물러나는 남영우 선수입니다. 중으로 떨어지는 커브 두 개, 그리고 핸으로 꺾이고 슬라이더. 자, 김민우 투수 대단하네요. 우리 상당히 좋습니다. 예, 32강전에 4이닝 피안타 없이 그렇죠, 비록 볼넷을 5개를 내주긴 했지만 삼진을 6개나 잡아냈거든요, 4이닝 동안. 오늘 또 지금 3개. 오늘까지 포함하면 5이닝 지금 퍼펙트잖아요. 퍼펙트 노이트 노런. 노이트 노런. 타석에는 5번 타자 김영진 선수. 김영진 선수가 해줘야 돼요.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 자, 스트라이크는 약간 불만을 조시해보는 타자 김영진. 쳤습니다. 우익 수방면 우익수가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파울. 오, 잘 쳤네요 이번에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잘 밀어쳤는데 네. 사실 이런 공들이 안으로 들어와줘야 경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데 그렇죠. 운적인 요소도 사실 그렇죠. 그러면 저희 일단은 지금 저희 쪽에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타구가 되게 잘 밀어쳤던 타구인데, 아, 몸쪽 높은 볼. 오늘 사실 그 정도의 각도까지 안으로 집어넣고 치진 못하는데 잘 밀어쳤으나 네. 살짝 네. 진짜 살짝 빠졌거든요. 네, 쳤습니다. 좌익수가
이번에도 아, 자익수가 자익수 앞에 뚝 떨어지는 안타를 기록하면서 아 노이트노른 얘기하자마자 바로 그냥 약간 펠레인가요? 자 자익수 앞에 안타로 오늘 팀의 첫 안타를 뭐 아쉬운 수비가 있었지만 김영준 선수 첫 안타를 날렸습니다.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박철호 선수. 초구 놀이였고요. 10대0으로 앞서고 있는 간지 높이 아 바깥쪽 스트라이크. 자 주자 1루 상황 6번 박철우 선수 길루 견제 파울 직구을 때리는 파울입니다. 자 끈질기게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박철우 타자입니다. 아 루킹 삼진으로 야 구질이 상당히 좋네요. 일본스나 이런 걸 보면 야구를 그냥 하셨던 분 같아요. 전부 다 일본스가 더 좋고 불만이 지금 선출구는 마운드에 일단은 나이 제한이 그러니까 나풀이 아니면은 중학교 1학년까지 선수생활 한 선수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나풀은 45세. 45세니까. 최현정 선수는 만 50세 넘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년 남았습니다. 프로치신, 프로치신은 만 50세로 21년 남았네요. 묶여 있습니다. 2042년에 참가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으면 같이 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스윙. 아, 그때 경기 뛸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20년 후니까 아, 제가 62인가 셋이 되겠네요. 제가 30회 때 참가할 수 있겠네요. 네, 30회. 네. 자, 1루 견제. 자, 지금 투수 김민호 선수는 아웃카운트를 다 삼진으로 잡고 있어요. 삼진 아니면은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지금. 아, 좋은 볼입니다. 루킹 삼진으로 최시명 선수를 돌려세우면서 3아웃.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포수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심판이 봤을 때 심판 기준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플레이밍을 때리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회냐고 이제 포수분들 보면은 멀리 빠져서 스트라이크까지 글러브를 당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글러브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심판이 봤을 때는 아 플레이밍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가상 스트라이크 존을 만듭니다. 공을 잡으면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까지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플라이밍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레슨장을 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르쳐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공을 눌러라. 공을 또 누르라고 하는데 누르라는 표현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공을 던질 때 공을 때리기 직전에 손하고 팔꿈치의 위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살짝 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눌러주듯이 공을 잡아주듯이 공을 던지면 돼요. 손끝에 힘을 가해줘야만 내가 휘두르는 스피드에 의해서 공을
잡으면서 공에 힘이 더 가해진다는 거죠. 오늘은 너무 안타! 또 변한 거예요. 근데 또 쳤는데.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2회 말에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는 김민우 투수의 구위에 밀려서 아까도 중계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삼진 아니면은 아웃카운트를 안 잡고 있어요. 그렇죠. 자존심이 상해요. 지금 오늘 2이닝 동안 삼진만 5개 잡고 있습니다. 원래 볼이 좋은 것 같긴 한데 네. 오늘은 또 특히 더 좋은 공을 던지고 있는데 네. 하필이면 그때 저희가 네. 중계를 하면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됐어요. 대단한 그렇죠. 구위를 보여주고 있는 김민우 선수. 자 2회 3회 초 반지의 공격으로 시작이 됩니다. 1번 타자는 최병희 선수. 최병희 선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첫 타석에서 1회에만 두 타석이 들어갔던 최병희 오늘 세 번째 타석. 안타는 아직 기록하지 못했어요. 몸쪽. 구정훈 선수 진짜 몸쪽 좋아하네요. 이거를 진짜 저희 용어로 진짜 몸쪽에다가 3cm에다 던졌다고. 몸이랑 3cm 차이로 스트레이트 좀 들어. 변하고 와. 근데 최병희 선수는 몸쪽으로 들어오는데도 아예 움직일 생각이 없네요. 그리고 보시면 타석 상당히 앞쪽으로 흘려 있어요. 몸쪽이 맞겠다는 소리. 쳤습니다. 3. 유격수가 일루수도 나이스 캐치. 아 저희가 지금 앞에 리프트가 있어서 안 보여요. 몸을 지금 안탄가 하고 제가 지금 공을 놓쳐서 어디갔지 근데 안 보이는데 계속 지금 공이 가니까. 자 유격수 땅골로 물러나는 최병희 선수. 2번 타자 박진수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1회에 한 타석, 2회에 한 타석, 3회에 한 타석씩 들어오고 있네요. 박진수 선수. 2인당 한 번씩 뭐 점수가 워낙 지금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1번 타자 최병희 선수 말고는 모두 다 2번부터 9번까지 한 회에 한 번씩 다 타석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번 이닝에서는 또 좀 깔끔하게 또 끝내줘야 됩니다. 투수는 네. 아웃카운트도 잘 잡았고요. 네. 투 스트라이크까지 몰려있습니다. 스윙 삼진. 자 이제는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듯한 구정수 투수입니다. 이러면 간지 그러니까 올바른 자세는 이제 무실점을 막고 한 이닝 한 이닝 점수를 이제 차곡차곡 쌓아 가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3번 타자 이장희 선수 오늘 우익수 쪽 실점의 길미가 됐던 우익수 쪽 2루타 그리고 두 번째 타석에서 볼넷으로 출루를 해서 도루에도 성공을 했고 네. 폭투 때 또 네. 득점까지 하면서 네, 오늘 2득점. 기록하고 있는 이장희 선수입니다. 각 2분에 득점이 11점이었죠. 이 선수가 첫 득점이었어요. 1회 네, 때도 맞습니다. 첫 득점, 2회 때도 첫 득점. 자, 일단 초구 스트라이크를 꽂아놓은 구정수 투수입니다. 자, 원스트라이크 원볼 상황에서 저 같으면 몸쪽을 던질 것 같은데 투수는 어떤 식으로 경기를 또 풀어갈까 지금 이 선수가 나갈 때마다 점수였으니까 알거든요 투수도 네. 어떻게 요리를 할까 궁금합니다. 아,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이표수볼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공을 무릎으로 약간 그런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 두산의 높이 뜬 공 보이스가 이번에도 놓쳤습니다.
워낙 빨랐어요. 네, 잘 따라가고 스타일까지도 잘 해줬어요. 정말 잘 빠졌으면은 삼루타까지도 볼 수 있었어요. 아, 워낙 타구가 워낙 빨랐어. 네, 네. 총을 타고 있습니다. 판단할 시간. 스타트 이번에는 잘했어요. 예, 수비 잘해줬어요. 그리고 저게 만약에 판단이 느려서 공을 뒤로 빠쳤으면 삼루타까지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타구였고 워낙 빨라서 공이. 그러니까 몸으로 뭐 슬라이딩을 하면서 일단 막아놨잖아요. 그렇죠. 단타로 막은 게 굉장히 잘한 것 같고. 그 이퓨스 말씀하셨는데 이제 두산의 그 유희관 선수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퓨스 부사자 아니겠습니까? 아, 주자 뛰었고요. 송구가 아 빠졌습니다. 너무 높게 송구가 가면서 주자 3루까지 부사한 척합니다. 아, 이번에도 투아웃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1회, 2회, 3회 양상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3루 타자 이상희 선수가 출루를 한 뒤에 에러가 하나가 나오고 실책이 하나 나오고 그러고 실점. 네,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자, 타석엔 4번 타자 오현민 선수 오늘 볼넷만 2개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울, 초구는 파울로 이번에는 오현민 선수. 자, 1회의 첫 득점, 2회의 첫 득점을 모두 이장희 선수가 했는데 이제 이장희 선수가 3루에 안착을 하고 호시탐탐 홈을 노리고 있습니다. 파울, 아 떼굴 파울이라고 선언이 됐습니다. 파울 선언이었습니다. 라인 벗어나기 직전에 호수는 남영우 선수는 잡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결국은 라인을 벗어났다는 심판 파울콜이었습니다. 숨이 이제 가빠가지고 심판님한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숨이 안 들어오는 거죠. 왜냐면 전력 지체했거든요. 지금 방금 전에. 그리고 심판 콜을 못 봤어요. 그래서 1루까지 막 끝까지 달렸거든요. 네. 거의 베이스 밟다시피 하다 오셨거든요. 아니 밟았어요. 아 밟으세요? 네. 밟았나요? 예. 네. 1루수하고 부딪힐 뻔했어요. 아 심지어 1루수랑 부딪힐 뻔했네. 네. 왜냐면 이제 1루수는 파울 콜을 봐서.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파울이 아 공이 너무 벗어나네요. 라익스 쪽 파울 그물을 아예 때려버렸네요.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에 파울로 계속해서 끊어내는 변화구. 아 변화구가 약간 안쪽으로 쉬어 들어오지가 못했어요. 그렇죠. 아까 오른 타자 내던졌던 때랑 조금 왼손, 네 왼손 타자일 때는 자 높이 뜬 공 이번에는 유격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자 무실점으로 막아낸 올바른 이제 3회 말 올바른 자세 운동 센터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어느 레슨장을 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르쳐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공을 눌러라. 공을 또 누르라고 하는데 누르라는 표현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공을 던질 때 공을 때리기 직전에 손하고 팔꿈치의 위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살짝 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눌러주듯이 공을 잡아주듯이 공을 던지면 돼요. 손끝에 힘을 가해줘야만 내가 휘두르는 스피드에 의해서 공을 잡으면서 공에 힘이 더 가해진다는 거죠.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간지가 10-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현재 올바른 자세운동센터의 3회 말 반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회 초 무실점으로 막았어요. 1회, 2회 점수를 다 내줬는데
3회 초에는 일단은 올바른에서 구정수 선수가 똑같은 패턴으로 또 이어질 뻔했는데 그렇죠. 예, 일단은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올바른의 이제 3회 말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타석인 8번 타자 강동기 선수 첫 타석입니다. 오늘 아직도 지금 9번 타석까지 돌지가 이제 9번인가요? 예, 올바른은 아직 돌지를 못했어요. 반면에 간지는 지금 4번 타자까지 3번 타석에 들어갔거든요. 상당히 지금 풀 때부터 자신감을 좀 오늘 첫 이닝 두 번째 이닝을 잘 잡았기 때문에 초구 아우 좋은데요. 초구부터 노리고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자신감에 이제 차이는 있고 딱 네. 자신감이 좀 차이가 2이닝 3진 5개 그 다음에 견제사죠 결국은 그렇죠. 발을 뺐으니까 견제사 하나로 아웃카운트 6개를 깔끔하게 지금 요리를 해나가고 있는 김민호 투수입니다. 자, 초보 파울이었고요. 그리고 스윙! 야, 오늘 저 선수는 지난번 게임에도 32강전 때도 그렇고 9위가 진짜 선출 못지않은 볼을 뿌리고 있네요. 그렇죠. 바깥쪽. 그리고 승부도 유인구 승부가 거의 없어요. 아, 거의 네, 그냥 맞아요. 카운트 잡으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럴 만한 공이 아닌 걸 본인도 알거든요. 내 볼은 쉽게 치지 못한다. 아, 이번엔 너무 빠졌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적당하게 승부를 하는 거죠. 네. 자, 연달아 스트라이크 2개, 연달아 볼 2개를 던지고 있는 김민호 선수. 자, 스윙 3진! 3타자 연속 3진으로 돌려 세우는 김민호. 여기에서 뭐죠? 왜 그러죠? 투수 잘 던지고 있는데 혹시 바꾸나요? 투수가 올라왔어요, 아예. 지금 오면서 교체... 아, 어깨... 아, 본인이 지금 몸이... 상태가... 아 이렇게 지난번 게임에도 김민호 선수가 4이닝 던지고 내려갔거든요. 한기투 선수가 확실한 투수였어. 네 결국 투수를 교체를 합니다. 3루수인가요? 3루수가 올라온 것 같은데 조인재 선수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1인 7 7아웃 1회 41번 오케이 41번 홍성훈 선수인가요? 홍성훈 선수. 네. 41번 홍성훈 선수가 올라온 것 같네요. 자, 마운드가 교체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동민 코치. 오, 111km. 체인저. 오, 꼬꼬마 채 코치님, 제이한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로 뚝 떨어지네요. 받는 사람이 때문에 뚝 떨어집니다. 바로 끊어.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간지의 투수가 김민호 선수에서 홍서훈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홍성훈 선수 지금 저희가 그 명단을 찾아봤는데 76년생인데 중앙고 출신이고 투구를 보니까 확인해보나마나 나풀 같아요. 밸런스가 나풀 좀 나풀이신 것 같습니다. 화성 시장기는 선출이 만 45세 이상 그렇죠. 돼야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마운드에. 그러니까 지금 나이상으로도 만 45세가 넘었고 던지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학교도 그렇고 맞습니다. 예, 만 45세를 넘긴 나풀 선수, 홍성훈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풀카운트 투볼 원스트라이 카운트를 일단 잡아가지는 못하는데 뭐 제구를 잡아가는 과정이겠죠?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제 몸을 사실 오래 푸는 모습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이나 근육이 아직은 좀 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아 볼넷 첫 타자 볼넷을 허용하네. 자 이제 타자가 이제 한 바퀴 돌아서 타석인 1번 타자 민준홍 선수가 들어옵니다. 뭐 간지는 사실 워낙 유명한 팀이라서 간지 유명한 팀이라서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부천 복사골에서 뛰었던 팀원들이 몇 분 계셔서 같은 팀에서 뛰었던 네. 그분들은 아무도 안 보이네요. 자, 1루의 정재혁. 타석의 민준홍. 높이 뜬 공. 1루수가 콜했습니다. 본인이 잡겠다고. 자, 1루수 플라이아웃으로 민준홍 선수가 물러납니다. 이렇게 투아웃. 는 아직은 이제 몸이 제대로 안 올라온 모습일 때 조금 주자를 오히려 조금이라도 모아놔야 됩니다. 좀 성숙하지 않았나. 그렇죠. 네. 지금 제구가 아직 안 잡힌 것 같은데 네. 타석인 2번 타자 허동호 첫 타석 삼진 두 번째 타석 김민우 선수인데 정말 임팩트를 줄 것 같아요. 2.1이닝 1피안타 6탈삼진 하나 빼고는 다 삼진이요. 네, 다 삼진으로 아웃 컨트롤 잡았습니다. 지금 계속 본인의 이제 생각하는 것만큼 팔이 앞으로 안 나오니까 계속 본인도 지금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그때 자꾸 내려간 투수 얘기해서 그런데 김민호 투수가 32강까지 합치면은 6.1이닝 12K. 그러니까 한 이닝에 삼진을 두 개씩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타는 딱 하나. 심지어 그때 빅마진 안타였어요. 네, 오늘 빅마진 안타였죠. 자, 갑자기 또 볼넷을 역시 아직 제구가 흔들리고 있어요. 홍서훈 투수. 날씨도 영향도 많이 있고. 아, 우중충한 날씨엔 우중충하게 던지고 화창한 날씨엔 화창하게 던지면. 아, 약간은 좀 힘이 서려 있고 조금 우중충한 날씨에는 네. 사실은 조금은 관절이나 이런 게 조금은 들풀리거든요. 관절 자꾸 이렇게 연세 많으신 투수분한테 관절하면 어떻게 저 류마티스 뭐 좀 냉정한 얘기긴 한데 조금은 오래 거시는 것 같아서. 타석에는 3번 타자 김수광 첫 타석 삼진 오늘 두 번째 타석. 좋습니다만 볼이 구장 밖으로 날아갑니다. 아, 저희 화성 그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 그 망이 기둥이 상당히 높은데도 구장 밖으로 나가는 타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나가 이번에 걸렸네요. 망에 상단에 거의 끝에쯤 네. 네. 자 볼 카운트는 원볼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일단 찬스를 만들고 있는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 한 점이라도 만회를 해야 할 듯합니다. 뺀 나가려다가 그렇죠. 잘 멈췄어요. 2볼 2스트라이크까지 끌고 가는 타자 김수광입니다. 제구가 안되면서 조금 많이 낮게 제구가 되는 모습인데 3볼 2스트라이크 풀카운트 주자들은 투수가 홈을 던질 때 뛰어야죠. 그렇죠. 스타트 걸어야죠. 잘 맞았어요. 좌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인 1루 주자는 2루까지 밖에 못 갑니다. 어우, 날카롭게 잘 돌렸네요. 방금 스윙 상당히 좋았어요. 네. 드디어 한 점 만회하는 올바른 팀입니다. 어렵게 한 점을 만회해서 10대 1. 타석에는
4번 타자 남영우 선수입니다. 이 정도면 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무브먼트라고 보는데 거기에 4번 타자까지 이제 줬으니까 이번 기회를 잘 살려야죠. 계속된 주자 1, 2루 상황. 자, 오늘 남영우 선수 첫 타석 삼진 두 번째 타석입니다. 이거는 입구를 좀 놓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남영우 선수가. 자신 있게 그냥 돌렸어야 되는데. 아, 이번에 스윙. 그렇지만 똑같은 공에 이번엔 또 자신 있게 나왔고. 네. 진짜 아쉬운 모습. 자, 남영우 선수 4번 타자의 포수로서 팀의 척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네요.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스윙 삼진 나다옥 상황 1루로 송구 1루 아웃. 아, 이렇게 아쉽게 이 3회 말 여기 마무리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 4회 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홈런 얘기했는데 홈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맞아요. 어, 근데 또 쳤는데? 아니, 홈런을 안 지르고 싶은데. 홈런을 딱 맞았어요? 어땠어요? 알펫은 들고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욕하면 돼. 알펫으로 쳤나요? 네, 알펫. 근데 나는 정민호한테 홈런을 맞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 한 번도 못 쳤나요? 타율이 너무 좋습니다. 타율이 뭐가 좋아? 봐봐! 타자보다 살이 많아. 그래? 그렇게 따지면 너는 이제 32살, 난 42살. 포수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심판이 봤을 때 심판 기준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플레이밍을 땡겨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회야구 이제 포수분들 보면은 멀리 빠져서 스트라이크까지 글러브를 땡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글러브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심판이 봤을 때는 아, 플레이밍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가상 스트라이크 존을 만듭니다. 공을 잡으면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까지만 땡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플라이밍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왼팔이 옆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던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분들, 양 사이드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팔은 겨드랑이에 끌고 와줘야 돼요. 붙이기만 해도 돼요. 마무리 동작이 이렇게 붙여 있어야 돼요. 항상 던지고 나서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항상 겨드랑이에 끌고 와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떼어주고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키킹하고 쭉 간 다음에 쭉 겨드랑이 끌고 오는 거예요. 겨드랑이에 붙여줘야 팔을 앞으로 던져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질 수 있어요.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광고가 길게 나간 게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에서 대거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 투수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3루수를 보던 김수강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조정수 선수 좋은 32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은 3이닝 동안 17점을 하면서 마운드를 내려갔고 타석에는 3루를 보던 김수강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자, 초구는 스트라이크였고요. 2구 높게 제구되면서
원볼 원스트라이크. 타석엔 5번 타자 조인재. 높게 다시 제구되면서 볼. 자, 5번 타자 조인재. 사실은 조인재 공 빠졌고요. 조인재 선수 같은 선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팀이 화성시장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화성시장기 규정상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선출로 보질 않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비출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조인재 선수 같은 경우는 1학년까지만 야구를 했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저런 선수 많은 팀이 선출부는 100% 우승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투수도 할 수 있고 선출이랑 납품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선수를 자 구분을 하기 위해 있는 용어잖아요. 중출이라는 단어 자체는 네 약간은 조금 구분하기 쉽게 만든 용어지 그거를 나누는 건 아니네요. 나눈다는 질문의 의도를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선출이라는 거는 대회나 이럴 때 쓰는 진짜로 쓰이는 용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출이라는 단어 저분은 조은재 선수는 그러면 중출이라고는 부르는데 대회에서는 이제 비출인 거잖아요. 그렇죠. 비출이죠. 그러니까 중출이라는 단어가 아니 지금 파생된 단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조은재 선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중출 중쟁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출 중쟁이도 다 비출이에요. 예. 선출부에서는 아, 그렇습니다. 예. 근데 비출부 경기에서는 중출 제한이 또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비출부 경기에서는 중학교 1학년까지만 또 허용을 하고 2학년으로 또 기록이 있으면 그 선수는 또 중출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뛸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비출부는 선출 같은 경우에는 만 50세 이상은 뛸 수가 있고 아, 볼넷으로 결국 걸어나가는 조인재 선수입니다. 최현정 해설위원 이제 프로에 계시다가 사회인 야구를 이제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이런 이제 단어 저 아니 근데 잘 몰라요. 조금 복잡한 게 많더라고요. 선출, 나풀, 중출, 초출, 푸출이 있더라고요. 네. 본인이 푸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또 뭐 푸출이라고 하는데 뛰었고요. 초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출도 들어갔습니다. 저는 유출입니다. 유치원 출신. 아. 유출.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아, 유출도 괜찮네요. 자, 선두타자 조인재 선수가 볼넷으로 출루를 했는데 바로 도루를 감행을 했고요. 타석에는 6번 타자 김동원 선수. 초구 볼, 제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2구 스트라이크는 좀 놓친 것 같아요. 김동원 선수 선출인데 간지 팀의 타자분들 배가 좀 살짝 나오신 분들이 좀 김동원 선수 93년생인데 몇 살이죠? 29살이죠. 본인 아 20대 20대인가요? 네 마지막 20대죠. 현재 2루 선구로 2루수를 한번 잡아보려고 했던 수가 바뀌었죠. 강영호 선수에서 지금 제가 듣긴 들었는데 자 스트라이크잖아. 여기 지금 중계석에서 보면 등번호가 잘 안 보여서 73번 강동기 선수가 그것으로 지금 앉아있군요. 아! 자, 뒤로! 넘어갔어요! 나이너스 홈 타구 아주 각도가 낮은. 네, 나이너스 홈 홈런이네요. 펜스까지 공이 넘어갔는데 불과 2초가 안 걸렸거든요. 아, 지금 제가 지금 기록 그 선수 네. 오더지 보느라고, 네. 오더지를 보느라고 지금 타구를 못 봤는데, 최현정 해설위원이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타구를 딱 봤는데 타구는 못 봤고 좌익수만 보고 있었거든요. 네. 좌익수가 뒤로 근데 정말 낮은 탄도로 그러니까요.
쏙 하고 넘어가는 게 공이 보이더라고요. 아, 홈런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어필 같아요. 아니, 간지팀에서 저런 것 같다. 아니야, 선수 교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박영준 선수가 지금 지타였는데 네. 41번이 들어오는데 지금 원래 등번호 9번 박영준 선수 차례인데 41번 홍서훈 투수인가요? 지타를 없앴나 보군요. 네, 지타를 없애고 투수가 그러네요. 지금 김동훈 선수가 제가 아는 분인가요? 아니 모르는 분 그러니까 이렇게 처지셔가지고 네. 야구 주머니 같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아주 큰 자 오늘 말로 홈런을 쳤던 박영준 지명타자를 과감하게 빼버리고 투수 너는 칠만큼 치지 않았냐 네, 말로 홈런 2루타 이렇게 오늘 6타점 맹타를 이끄는 박영준 선수를 빼고 지타를 없애고 투수 홍성훈 선수를 타격 과감한 교체죠. 아니 뭐 홍성훈 선수가 타격이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와 좋지 않아요. 다리가 빠져요. 아 그래요? 네 다리가 공이 무서우신 거예요. 아직 제가 지금 기록지에 대타를 집어넣느라고 스윙을 못 봤는데 다시 한번 유심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 현대편 투수인 홍서훈 맹타를 휘둘렀던 박영준을 빼고 집어넣은 아 그러세요? 다리가 안 도망가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다리가 공이 아직 무서우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니죠. 그 타격할 때 오픈 아, 그렇죠, 스탠스로 그렇죠. 양준혁 이제, 선수처럼 네, 맞습니다. 양준혁 선수나 박지용 선수처럼 네, 박지용 선수처럼 네. 오픈으로 저렇게 타이밍을 맞추는 선수도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원 스트라이크 이후에 볼을 스트라이크 하나 보고 볼을 하나 또 골라냈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몸쪽 루킹 삼진 시간이 있나요? 올바른지 지금 2점 홈런으로 이제 네. 지금 점수 못 내면 네. 콜드로 끝나거든요. 콜드로도 끝나는 건데 최대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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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예. 경기도 네. 지금 이제 30분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해야 돼요. 빨리 끝내야 돼요. 네, 돌릴 시간 없습니다. 그래도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삼진을 딱 잡으니까 모든 야수들이 다 같이 기뻐하면서 돌리자고 또 돌려 돌려 하시면서 다섯에는 8번 타자 김태민 선수 중견수 자리 잡았죠? 예. 오, 지금 2점 없는 이후에 빠르게 아웃카운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다섯에는 9번 타자 강병효 선수죠? 0번 대타네요. 0번에 김민호 선수 경동고 아, 투수가 아까 투수가 올라왔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한발 투수였던 김민호 선수가 안타인가요? 아 안 보이는 다 뭐 아~ 뭔가요 지금 유격수 당분인가요? 지금 저희 중계석에서 네네. 유격수 3루수 좌익수 쪽으로 공이 가면 네. 안 보여요. 맞습니다. 저는 네. 오른쪽으로 좀 기울임 보여서 유격수 땅볼로 3아웃 저희는 잠시 후 4회 말 올바른의 반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래 끝난 건데 빨리 와 나와
자,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의 4회 말 반격. 지금 스코어는 12-1. 여기에서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 점수를 내지 못하면 콜드로 끝납니다. 홈런 두 방 포함 대거 12득점에 성공한 간지. 간지나게 하네요, 야구. 아, 맞습니다. 포스 김동원. 기가 막히네요. 저렇게 어떻게 던지는 거죠? 도대체? 저도 저렇게 느껴져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선두가 포수 보신 적 있나요? 저 아닌데? 저는 초등학교 때 유격수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 내한 다 봤습니다. 저는 주로 유격수만 봤어요. 근데 후덕이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후덕만 좋아요? 선구가 안 좋아서 그렇지. 자, 타석에는 오늘 첫 타석입니다. 교체에서 들어간 유동호 선수. 유동호 선수는 교체가 아마 대수비로 제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첫 타석입니다. 투 스트라이크로 빠르게 빠르게 다른 모습이죠? 카운트를 빠르게 끌고 가네요. 낮게 연속이 되면서 제게 이게 지금 어제도 그랬고 어제 뭐 김기열 코치가 이제 해설을 네네. 해주셨는데 버리는 볼이 너무 버린다. 왜 아깝게 볼 카운트를 버리냐. 그렇죠. 잘 쳤어요. 잘 쳤어. 잘 쳤습니다만 우리 좌익수가 저 이쪽으로 뜨면 이제 모니터를 봐야 되겠네요. 제가 저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는데 방금 리프트 가운데로 보였어요. 네. 리프트 사이로 열악한 중계 환경입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진짜 좋은 영상 담아드리려고 7아웃 몇번이죠? 20번이네요. 김태우 선수군요. 홍성 선수를 아예 빼버리고 김태우 선수를 마운드에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첫번째 우리 신동민 코치. 111km 체인저. 꼬꼬마 채 코치님, 제이 코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 코치. 안녕하세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홍서훈 선수에서 김태우 선수로 이제 투수가 바뀌었고요. 타석에는 6번 타자 박철호 선수. 오늘 두 번째 타석. 잘 꽂아놨네. 올라갔죠? 올라갔네. 볼이었나요? 그래요, 볼이었어요. 좋아요. 형님이 상당히 밸런스나 이런 게 상당히 다이내믹 하시네요. 그러네요. 어제도 김기열 코치한테 제가 그 살린야구에서 많이 쓰는 단어를 하나 알려드려요. 지금 나왔거든요, 올바른에서. 3루슛 더그아웃에서 쳤습니다만 파울. 이제 볼을 잘 본다는 것을 좋은 눈을 가졌다 해서 굿 아이. 굿 아이를 하는데 그걸 이제 빠르게 그 발음을 하다 보니까 굿 아이, 굿 아이 이렇게 이제 들어봤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정확한 발음은 굿 아이죠. 굿 아이인데 그걸 이제 코리아 발음으로 볼넷으로 걸어나가는. 저는 이제 좀 처음 들어봤던 사회냐고 하면서 처음 들어봤던 이런 좀 신선했어요. 나이다 이러죠. 선수들은 이제 초이스라고
표현을 하고 나이스 초이스. 네, 초이스, 예. 나이스 초이스라고 하는데 그다이 그다이 하시길래 처음에는 저게 뭔 말인가 했습니다. 저는. 일본어 같아요. 아, 네. 영어입니다. 다섯 엔치 주자 뛰었고요. 파울. 주자는 힘들겠어요. 다섯 타자분이 이제 주자분이 갑자기 스윙을 하시고 혼자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주자는 보지를 못했어요. 자, 두 번째 타석인 최시명 첫 타석 삼진. 오늘 두 번째 타석. 마운드에 교체된 김태호 투수 타석에 최시명 타자입니다. 약간 높게 인사드렸고요. 지금 팔이 진짜 너무 좋다는 모습이네요. 오늘 전광판 시계 기준으로 자 주자 뛰었고요. 1루 성공! 공을 놓쳤어요. 아, 송구 좋았는데요? 아, 송구 괜찮았는데. 아, 근데 주자가 빠르긴 했어요. 네, 네. 타이밍을 잘 뺏었어요. 이게 여기서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네. 타자가 블레스를 걸어놓으면 난 뭐 한 거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스택 3볼이에요. 열심히 2루를 훔쳤는데, 네. 어차피 2루를 갈 상황이 생기는 거죠. 밀어내기. 근데 사실 지금, 그 올바른, 아, 결국은. 결국은 그래도 결국 기록이라도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네, 지금 왜냐면은 올바른 자전운동센터 같은 경우는 점수차가 11점 차잖아요. 최하 2점이 들어와야지 한 이닝을 더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승부를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자, 원아웃 이후에 교체된 투수 김태우가 두 타자 연속 볼넷을 허용하면서 주자는 1, 2루. 아직은 이제 릴리스 포인트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스윙. 스윙 삼진. 첫 번째 아웃 카운트를 삼진으로 잡아내는 김태우 투수입니다. 점차가 조금 크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야구를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여기를 끌어주고 있습니다. 아니 뭐 간지가 워낙 강팀이라서 하지만 좀 점수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 점수차면은 이기기 뒤집기 어려워요. 그렇죠, 단지 그렇죠. 수비 실력이나 투수들의 그 구위상 사실은 이기기 힘들다는 이제 자세 운동센터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네. 끝까지 우리 마지막 가는 길 즐겁게 가자. 마지막 가는 길. 네. 아, 저 표현이 좀 그랬나요? 자, 높이. 오, 여기 감독님. 어이, 꿈쩍도 안 하시는데요? 뒤에 감독님께서 꿈쩍도 안 하세요. 어우 지금 머리 맞을 뻔했어요. 지금 확실했는데 꿈쩍도 안 하세요. 지금 그 지금 그 감독님 때문에 리프트에 가려서 저희가 지금 네네, 그렇죠. 삼성 일격수 좌익수 쪽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쳤습니다. 1루수. 아 뭔가요? 세이브인가요? 아웃. 아 경기가 종료가 네. 아웃이라면 경기 종료죠. 네네. 아, 경기 종료됐습니다. 자, 간지가 올바른 자세운동센터를 12-1로 4회 콜드승 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선출부 16강전 D구장에서 펼쳐진 첫 번째 경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